자, 내 일정의 투자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참 우리는 안 좋은 쪽과 부담 요인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외적인 변수의 공포감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가장 예 영향을 많이 많이 받았죠. 받았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네. 사실은 과거에 97년도 FTA 아니 그 IMF 사태 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자금들이 규제가 됐었잖아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버텼으면 괜찮았는데 그때 워낙에 공포감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공포가 공포를 불러와서 매물을 불러오고 시장은 아예 그냥 망가져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뭐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 조만간에 망할 거다. 한일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나라 결론은 항상 우리나라 망할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97년도 좀 생각을 해. 그랬잖아요. 예. 항상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금융 규제가 상당히 강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이제 발전 속도라든지 금융계의 발전 속도가 좀 오히려 금융위기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래도 많이 버텼던 거죠.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이러한 이슈들이 완화되면 상당히 좀 가장 긍정적일 먼저.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지만 FMC 의사를 공개하고 잭슨홀 컨퍼런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장내금리차 역전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준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울 거다. 이게 온건한 통화정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이 만약에 7월 달에 FOMC 끝나고 나서 언급을 했었던 중기적인 뭐 잠깐 조정이다. 금리라는 뭐 적적이지 않다. 장기적으로 뭐 계속 나가지 않다. 이런 코멘트를 해버릴 경우. 그 다음에 걱정되거든요. 예. 엊그저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 상당히 비둘기적인 사람이고 의결권을 갖고 있고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었던 블라드 총재가 엊그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식의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잭슨홀 컨퍼런스라든지 FOMC 의사록 공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덜 비둘기적이면 시장은 한번더 영향을 받겠죠. 충격을 받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내용들은 상당히 주 후반으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 파월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토요일 토요일, 예. 날이니까 이걸 빼버리면 대체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뭐 1980, 2000포인트도 도전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내용,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 트럼프가 하웨이와 관련돼 가지고 온건하게 내용이 나와버리면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시장이 끌어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 기회에 거기다가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또 근본적인 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장단기금리차가 역전돼 버렸잖아요. 장중이지만 역전되고 나서 다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온건하게 그게 이제 그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 다시 역전될까 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불확실성에 너무 심취해서 너무 이제 공포감이 그 만연한 가운데 단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뭔가를 길게 볼수 없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도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팅쿡하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애플 관련들이 상승을 좀 양해할 수가 있고, 하웨이 관련돼 가지고는 지난 금요일 날 영향을 받았지만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코멘트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퀄컴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업종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장도 강할 수가 있죠.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20일 날, 21일 날이겠죠. 수요일 날 정도 되면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발표가 좀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오늘까지는 뭐 영향력을 줄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팀쿡과 트럼프의 만남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일단은 뭐 콜스라든지 노드스트롬이라든지 이런 소매 유통 업체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코멘트들, 이것들이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로 확대 해석될 수가 있다는 점도 그 간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 중반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고, 주 말 정도로 가게 되면 FOMC 공개라든지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충돌하면서 시장은 조금 더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